예, 오늘 전문가분들 상승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락이 두 명, 보합이 세 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성현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효성 OMB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성 하이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명신산업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컴툴스 홀딩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아, 뭐 증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미국 시장은 좀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스톡스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러시아의 노드스트럼 셧다운 이슈에 대한 부분을 유럽 시장은 좀 반영을 하지 못했고, 월요일장이 좀 반영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전혀 한국 증시가 이 점을 좀 미리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한국 증시의 조정폭은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종목별 접근력은 어느 정도는 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럼 또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라면 전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금 위안화 약세에 따른 대응으로서 외환 지준율을 200bp 인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준율이 인하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되고요.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 흐름들과 함께 한국 증시가 좀 회복세를 좀 보이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에 대한 부담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주 한국 증시는 한국 자체적인 이슈만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기일에서 좀 특징적인 점을 살펴본다라면 미결제량이 지난주까지도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 목요일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이 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세가 이번 주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보다는 섹터별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발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중국 및 환율 섹터별의 순환매들을 좀 노려보시면서 좀 혼조세 장세에서 좀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드스트럼 이슈와 중국 시장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자, 코스피가 이제 2,400선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관망세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도 국내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단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2,4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8월 29일부터 3일간 예정이었던 노드스트림 보수 작업 이후에 재개를 하지 못하고 돌발 악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주 또 유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름 동안 예상치보다는 많은 천연가스를 비축해둔 유럽의 상황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가스와 전력 가격 급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림 재가동 전망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던 천연가스 선물이 러시아발 돌발 악재 발생 이후에 하루 만에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 2주 전 세웠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내일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8일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
이후에 첫 공식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강달러가 조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크로 환경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일단 지수 자체로는 코스피 2385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770포인트의 하방 지지 확인이 꼭 필수적으로 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지지선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2385포인트,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0포인트가 완전하게 제대로 지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6월에서 7월달 만들어놨던 저점 부근 코스피는 228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 선까지의 쌍바닥 연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 휴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매물출의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포지션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로 넘어가서도 역시나 13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투자 심리는 개선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좋게 발표가 됐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내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에너지 대란발로 지금 유럽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파월 의장의 연설 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네. 네,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들을 보면은 실적의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인천은 복합 리조트 사업 부분으로 좀 편승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인천 외에도 충청남도와 부산 쪽에는 카지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에 대한 PCR 규제 완화와 무비자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여전히 아직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 일본 VIP 고객 수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일본 측에서 VIP 이 PCR에 대한 검사가 면제가 됐고 입국 처리가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일본 VIP 드라백이 8월에 4,100억으로 상당히 좀 늘어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 77% 좀 증가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일본, 대만, 그다음 마카오향 입국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10월 달까지 연장된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700억에서 200억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수급들을 특히나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기관들이 170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매수세가 기관만큼은 좀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8월 달에 매수세가 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46만 주 정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12,000원에서 저점 대비 16,000원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실적 개선세와 함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여전히 좀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파라다이스 상당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PCR 검사 완화와 무비자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재 효성 OMB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유기질 비료 시장 내 선두권 업체로 혼합 유박 비료 또 유기 복합 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국내 농업자들에게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난 2일 날 G7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향후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방식으로 원유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에서 지금 또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유 상한제가 12월 5일 그리고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1 잠정 폐쇄 조치로 일단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료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비료 중에서 약 5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요소 비료의 주 원료인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관심주로 꼽아봤고 일단은 그 석탄이나 원유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와 공기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먼저 생산을 하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요소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료의 가격과 1에 가까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8월 26일 날 세계 최대 비료업체인 야라 인터내셔널이 암모니아 생산량을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비료 생산 또는 암모니아 생산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 잠잠해졌던 식량 문제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내 비료 공급 감소로 인해서 곡물가 및 비료 가격 상승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비료주들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1,500원에서 9,100원 라인까지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손절가는 8,800원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료업체 효성 ONB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